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호텔은 어디일까요? 그럼 국내에서 최고로 높은 5성급 호텔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여행 어디 갈까 고민 많이 하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디로 여행을 가야 재미있게 놀 수 있을까? 어디를 가야 인생샷 던지고 SNS에 업로드할 수 있을까 고민하잖아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1인당 연간 여행 횟수가 4.3회, 지출액은 평균 53만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놀러 가실 때 무엇부터 생각하시나요? 맛집? 숙소? 오늘 소개해드릴 리조트는 이러한 고민들을 단번에 해결해줍니다. 왜 여기는 1340m라는 고지대의 리조트를 지었을까? 왜 여기는 카카오 앱이 인기 여행지 1위로 선정되었을까? 왜 여기는 대한민국 브랜드 스타 리조트 부문 1위를 차지했을까? 숙박, 레저, 힐링, 각종 체험시설까지. 자, 오늘의 주제는요, 국내 최대, 최고, 최장, 최다라는 타이틀을 다수 보유한 리조트 하이온입니다. 2003년 3월 28일 강원랜드가 내국인 카지노 시대에 막을 열었는데요. 하이원 리조트는 2006년부터 강원랜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합 리조트입니다. 현재는 호텔, 콘도, 골프장, 스키장, 워터월드 등 다양한 복합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처음 시작은 2005년 골프장을 기점으로 리조트 사업에 발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2006년 스키장 개장과 함께 콘도를 내세우면서 하이원 리조트라는 브랜드가 된 것입니다. 그중 그랜드 호텔에는 카지노가 있는 메인타워와 컨벤션 타워가 있는데요. 그랜드 호텔은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호텔로 총 731개의 객실이 있는데 그중 가장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객실은 로얄 스위트로, 놀라지 마세요, 무려 850만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 월급으로 하루 숙박하려면 어디보자 3개월 하고도 뭐 아무튼 가격만 듣고는 정말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로얄 스위트 객실은요 딱 하나의 객실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객실을 통틀어서 가장 좋은 뷰, 하이원 리조트에서 가장 좋은 뷰를 가진 객실이란 뜻이겠죠. 그 다음 소개해드릴 곳은 국내 최고의 명상센터입니다. 명상이란 무엇이냐?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 아무런 왜곡 없는 순수한 마음 상태로. 이렇게 말로만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명상을 통해 스트레스를 방지하거나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상상해보세요. 아름다운 풍경과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명상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이곳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2021년 우수관광지로도 선정된 곳입니다. 가족 단위 휴양객에게 건강한 여행 체험을 제공하는 우수성을 인정받은 바로 하이원 하우웰리스인데요. 웰리스는 웰빙과 행복 그리고 건강의 합성어로 신체 건강, 정신 건강과 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하이원 하우웰리스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중 요가와 명상 프로그램이 하이라이트라고 합니다. 바쁘고 지친 일상 속에서 최고의 명상센터에서 지친 마음을 달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최고에 있는 명상센터가 하이원 리조트에 있다면 호텔 또한 국내 최고의 호텔이지 않을까요? 하이원 리조트 호텔은 약 1100m에 위치해 있는데 이 높이는 북한산보다 약 150m가 높다고 합니다. 이러한 높이에서 여행 숙박을 즐길 수 있다면 지치고 힘든 마음을 맑은 공기와 청정한 자연이 있는 쉼터에서 취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 하이원 리조트 스아파였습니다.